이제 선교단체 간사를 그만두고 나온 게 이제 2000년대 선교 한국 대회가 있었는데 네. 잠실에서 예, 있었죠. 예. 그때 제가 이제 조직위원장은 아니고 실무적인 일을 진행하는 준비위원장 일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일을 진행하면서 이제 좀 몸이 아팠습니다. 안면에 마비가 오고 몸도 아프고 이제 해가지고 사역을 내려놓게 된 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 공동생활집에서 나와서 이제 나와야 되는 사실 나올 집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지하집은 안 된다. 그리고 월세는 안 된다. 그리고 도시가 써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집 없었습니다. 자기가 1,500만 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갔더니 반지하집인데 지대가 높은 반지하집이었어요. 아, 그건 됐고 이제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말했죠. 창문이 반쯤. 예, 지대가 높은 반지하라. 다른 집 1층보다 높다. 앞에서 보면 반지하지만 뒤에서 보면 2층이야. 그리고 우리가 전세금을 내면 도시가스로 바꿔준대. 그리고 전세다 했더니 이제 아내가 좋다고 해서 이사 갔는데요. 막 쌀도 떨어지고 세탁기 냉장고도 없으니까 아내가 막 애기들 막 이렇게 기저귀 빨아도 한눈 쌓여 있고 막좀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막쌀 떨어져 가지고 아내가 슬프게 밥을 했는데 저도 왈칵 눈물이 나오려거든요. 근데 꼭 참았죠. 그래서 울면 아내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예.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교회 갔더니 이제 안광수 목사님이라고 수원성 교회라고 2년 동안 조용히 예배만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김유길 간사님, 왜요? 혹시 쌀 필요하지 않아요? 예, 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쌀이 한 가마. 예, 얼른 제가 가져갈게요. 얼른 막 떼메고 가고 싶었어요. 막 메고 가고 싶었는데요. 제가 창피할까봐 그랬는지 몰라도 차에다 실어가지고 집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런 일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떨어지면 채워주시고, 예. 썰어지면 채워주시고. 제가 어느 날 막, 나 오징어가 먹고 싶다고, 오징어 이렇게 삶아가지고 동그랗게 잘라가 초장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아내가 웃더라고요. 돈을 굽고 먹는데 무슨 오징어를 먹습니다. 아내가 3시에 나갔는데 예. 5시 하얀 봉지 하나 들고 왔어요. 여보, 어머니, 오징어가 당첨된 거예요. 뭔 당첨? 저희 집 앞에 성대 할인마트라는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예. 5천 원어치 물건 살 때마다 쿠폰을 하나씩 줘요. 네. 근데 자기가 분유를 사니까 애들이 뚜뚜다 분유 먹을 때라 쿠폰이 몇장 있었나 봐요. 추첨할 때 넣었는데 그냥 오징어 5마리 당첨된 거예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 다 먹어야 돼. 아, 약간 좀 약간 무섭던데, 약간 와 이렇게 응답이 금방 되나.